이번 시간에는 생명줄 묶기 매듭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반으로 접었습니다. 그래서 짧은 가닥을 옥매듭을 한후 계속 감아줍니다. 계속 감은 후 로프 고리 속에 집어넣어서 최대한 밀집되도록 당겨줍니다. 당겨준 상태에서 이 끝을 매듭을 지어줍니다. 풀리면 안 되니까요. 생명줄 묶기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앞부분이 추 역할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 도달할 수 있겠죠. 또한 물에 빠진 사람이 잡았을 경우에 손잡이가 되겠죠. 그래서 생명줄 묶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.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면요. 로프를 접었습니다. 반대편에서 한번 매듭을 한 후에 계속 회전을 해줍니다. 감는다는 거죠. 앞부분을 최대한 무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. 넣어서 당겨주고 여기서 한번 묶어준다는 거죠. 한번 묶어주는 겁니다. 옥매듭이죠. 앞부분이 무거우면 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조자에게 정확히 배달이 되겠죠. 생명줄 묶지 않고 현 상태에서 이 일자의 형태에서 구조자에게 던지면 로프가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떨어지겠죠. 해서 무겁게 만들기 위해서 생명줄을 묶는 것입니다. 옥고리를 한 후에 옥매듭을 한 후에 감아주죠. 고리에 넣고 당긴 후에 이 부분을 안전하게 옥매듭을 처리해주면 구조자가 당겨오더라도 풀릴 일이 없겠죠. 그래서 안전이 최고입니다.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2중, 3중으로 안전 장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